이거를 대리석으로 만든 다음에 티타늄으로 이렇게 한번 감싸요. 그리고 여기는 막 다 유무로 깔아놓고 양가죽에다가 악어가죽도 있고 9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바꾸는 거. 안녕하세요. 뜯어보자 보드게임의 NIPD입니다. 오늘의 게임은요 바로 짠! 백개먼이라는 게임입니다. 오픈앤플레이에서 나온 게임인데요. 이름이나 박스 디자인을 보면 어떤 게임인지 대충 감이 와야 되잖아요. 게임은 전혀 감이 안 와요. 뒷면을 봐도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게임일까? 하다가 제가 백개먼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는데 백개먼을 플레이하는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모임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회장님과 함께 이 백개먼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개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닉은 빼박이고 이제 백개먼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가요? 네, 우선은 제일 처음 유적이 발견된 거는요 구석기 시대 유적인데 이란의 사흐레 스쿠테라는 곳에서 이 백개먼 게임의 원형인 그 판이 발견되었고요. 그 이후로 뭐 유럽, 독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까지 많이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목민심서 정약은 선생님이 쓰신 게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백개먼이란 게임을 쌍욕이라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에서 정약은 선생님이 약 5만 전 정도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이걸 도박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브레인 스포츠화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프로가 활동하고 있고요. 월드 백개먼 챔피언십이라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 백개먼 딱 두 명이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인가 봐요. 그 체스나 네. 뭐 바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인용. 네. 제가 뭐 이쪽에 앉으면 상대는 이쪽에 앉고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거는 개인 마커인가요? 네, 이걸 체커라고 하는데 이걸 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사위도 있어요. 이게 가장 백개먼에서 중요한 건데 보시면 2도 써 있고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네네. 써 있는 건데 이걸 더블링 큐브라고 해요. 더블링 큐브라고 해서 네. 자기가 이제 게임에서 유리하다 싶으면은 상대한테 이걸 내서 이 게임을 두 배로 두 배 게임으로 늘리겠다. 뭔가 판돈을 올리는. 그렇죠. 원래 백개먼이 도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도박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이게 발명되었거든요. 이게 발명되면서 이제 판세 같은 거를 읽어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유리한지 상대가 얼마나 유리한지 그런 확률을 읽어야 되면서 운의 요소가 거의 한 2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 대회도 열리면서 스포츠화 되었습니다. 초보자한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말고는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정말 이 회사에서 진짜 좋은 건데요. 여기 이 숫자 써 있는 게 네. 대부분의 뭐 백개먼 세트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한 16만 원 그 정도 하는 건데 그런 데는 뭐 이런 게 안 써 있는데 이거는 초급자용으로 너무 좋은 게 여기 다 이렇게 글씨 몇 개로 놔야 되는지 써 있어요. 학교에서 제가 애들 가르치는데 훨씬 그 이전에 다른 거 산 거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 세팅을 잘하더라고요. 우선은 네. 저 주사위를 굴리셔서요. 우리 윷놀이 알죠? 네. 윷놀이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이걸 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동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 피디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 방향을 하는 거죠. 그 이동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주사위를 굴려요. 네. 뭐 1, 5가 나왔다. 한 칸. 네. 그럼 하나 썼죠? 네. 얘를 여기까지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블이 나왔을 때는 네. 더블은 좋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3이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네 번을 쓰는 거예요. 3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참고로 없는 건 안 돼요. 무조건 한 칸씩만 하나씩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게 이동 방법의 전부입니다. 단지 안 되는 거는 지금까지 상대의 말이 네. 이 칸에 두 개 이상 있잖아요. 네. 그럼 그곳으로는 못 가요. 아~ 그 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세 칸이 나왔다. 그럼 하나 둘 셋 이건 됩니다. 아 그건 돼요? 예, 이건 되는데 얘가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죠. 네. 그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3이 나왔다. 3으로 가서 얘를 잡아요. 네, 잡으면은 가장 집에서 먼 곳으로 보냅니다. 아~ 어디냐면은 바로 이 중간이에요. 보내는데 사실 어디 있다고 보면 되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윷놀이도 이제 잡히면은 첫 칸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를 우리가 바라고 해요. 네. 바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혹시? 바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용어가 뭐냐면은 네. 댄스라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 방 들어가면 댄스를 치잖아요. 네. 진짜 실제 용어예요. 아. 윷놀이랑 가장 다른 점은 이 여기 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있거든요. 네. 이 집에 내 열다섯 개 말을 모두 갖다 놔야 돼요. 아. 우선 모두 갖다 놓은 다음에 네. 이제 하나씩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대보다 그 말이 먼저 다 나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백개몬의 유래가 네. 뭐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PD님께서 말이 하나라도 들어왔어요. 네. 말이 하나라도 들어왔는데 제 말이 모두 들어왔다. 그럼 1점이에요. 그냥 노말 싱글 승리고요. 근데 PD님께서 말이 하나도 못 들어왔는데 제가 먼저 다 빼버렸어요. 네. 그럼 그걸 개먼이라 그래요. 개먼이라고 해서 2점을 줍니다. 그리고 제 홈보드에 말이 하나라도 남아있거나 네. PD님의 말이 여기에 만약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 뺐어요. 네. 그럴 땐 백개먼이라고 해서 3점을 줍니다. 네. 네. 내가 상대보다 유리한 것 같다. 네. 그럴 때 이걸 이제 더블링 큐브를 쓰는 거예요. 이번 판이 뭐 우리가 5점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 판에서 이기면 내가 2점 얻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4개 들어왔고 1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꼭 제가 더블이 나와요. 이제. 이기는 사람이. 제가 더블 한번 내볼게요. 네. 안 나오네요. 체스나 이런 거보다 이 백개몬을 배울 때 되게 수 계산이 빨라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확률까지 대입해서 가르치거든요. 정말 간단한 건데요. 네네. 여기에 만드는 거랑 여기에 만드는 거랑 네. 확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잡힐 확률이 한 칸 차인데 여섯 칸 이내면은 이게 6이 나와도 잡히죠? 네. 6이 나오는 모든 건 다 잡혀요. 네. 그죠? 네. 6이 나왔을 때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2, 4면 잡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여기에 있다 네. 그러면은 1, 6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2, 5 네. 3, 4 이거 말고는 애는 잡을 수가 없어요. 딱 3개 있잖아요, 3개 네. 주사위 중에 그런 아주 간단한 확률도 이용하고요.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네요. 예, 진짜 예, 가장 그래서 이제 좀 저연령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커피 한잔 하면서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느낌? 물론 주사위 운도 중요하지만 주사위 운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관건인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세계 챔피언이랑 해도 네. 재밌어요. 주사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세계 챔피언도 네. 저랑 하면서 봐줄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그러네요. 예. 올해는 제가 네. 기업 후원을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나 한번 지금 찾아보려고 열심히 네.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카페 주소는 저희 영상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카페 가서 가입하시고 같이 게임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0분짜리 게임이라고 써있지만 빨리 끝나면 20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시계를 사용하니까 거의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아 진짜요? 네. 아. 6점 내기다 그러면 거의 12판 정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당 30분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시합이 거의 아, 금방 끝나요. 진짜 빨리 해야 되겠지. 진짜 빨리 걸려요.